200이야. 전수금이다. 나머지는 일 끝나고 줄게. 형, 나 버리지 마. 이 길에서 난 사랑해요. 보고 있어. 달려가 널 안고 싶어. 너무 또 다른 세상을 사는 너에게 이런 내 모습 우리 할 수 있다! 한다! 참아 보일 수 없어 너의 뒤에서 혼자 말하지 참 이상해. 꼭 사형 기다리는 죄수 같아. 나 빵에 갔을 때 사형수 본 적이 있었거든. 정확하게 말하면 사형수는 아니었어. 아직 판결 받기 전이었으니까. 근데 판결 전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. 자기 죽을 거라고. 그래서 빵 동료들이 아닐 거라고 설마 사형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위로하는데도 그 사람은 죽어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야.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.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정말로 죽었어.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 죽을 때 아는가 봐. 야, 그런 소리 하지 마. 네가 죽긴 왜 죽냐? 광팔이 바위랑 손자 같지? 아니야. 아닐까? 잡았을 거야. 둘이 손잡지 않고서야 내가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 걔가 어떻게 잘 알아. 길에서 우연히 만났더니 바위가 말해줬다고? 거짓말이야. 정말이야. 돈. 그래, 내가 챙겼어.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에 상의했어야 하는 건데 그땐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런 생각 하지 못했어. 그냥 내 마음처럼 이해하겠지 그랬었어. 형, 나중에라도 광팔이 자식 화 풀리면 형 꼭 말해줘. 나 그 돈, 나 정말 나를 위해서 쓴 거 한 푼도 없어. 우리 집에서 일전 한 푼 안 들어갔고 그중에 1,000만 원 시민병원에 갚았고 100만 원 여기저기 다 쓰고 이거 남았어. 나 얼마 안 썼어. 세봐. 친구야. 얼음쇠다가 날리고 싶어. 등짝 시원하게. 누나 따라 시장 다니고 싶지? 그렇지 않아?
입에 풀 붙였냐? 왜 말을 안 해? 진구 지금 네가 필요해. 걔 많이 힘들어. 정인과 뭔가 걔 없어졌지? 너 떠났지? 광팔이하고도 뭐가 틀어졌는지 오늘 아침 낮에 광팔이 눈이 시뻘개서 무슨 일레레처럼 진구 찾는데 내가 다 가슴이 덜덜 떨리더라. 너도 알다시피 걔 집에도 못 들어가. 잘못하다간 걔 불뚝성질에 세상 하직할 것 같더라고. 애수가 가자. 여기는 너 있을 때가 못 돼. 내 우리 집에 있으란 소리는 더 이상 안 할게. 응? 진구만 만나. 나 안 만나요. 나 여기가 좋아요. 여기서 살 거예요.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위하면서 살 거예요. 처음엔 좀 낯설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. 널 위해 산다고? 그럼 묻자. 널 위해 사는 게 뭐냐? 사람이 절 위해 살 일이 뭐 있어? 요새 애들은 뭐 잘나서 저 위에 사는 게 제일이라 그러면서 살긴 살더라.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고 앞뒤 안 맞는 소리 해가면서 살긴 살더라만. 그래 좋지, 날 위해 사는 거. 그치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는 거야. 너만 진구를 위해 살아줄 수 있어. 아무도 진구를 위해 살아줄 사람 없어. 너밖에. 진구 때문에 속 썩은 지 나 알아. 그치만 네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걸로 한 사람 인생 구해줄 수 있다면 그건 뭐 그렇게 아깝냐? 너 떠났다 그랬을 때 진구 눈을 내가 봤다. 언젠가 너한테서 본 그 눈빛 그거였어. 부럽더라. 나는 살면서 저런 눈빛을 언제 누구한테 받아본 적이 있었나. 날 위해서 누가 저렇게 가슴 떨려 해준 적이 있었을까. 그런 생각을 해봤어. 엄마, 나보고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요? 나 못해요. 싫어요, 나 무서워. 그래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어차피 네 인생인데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이 동네 좋더라. 좋아. 근데 내 보기엔 여기도 마포야. 잘 봐. 여기도 마포야. 집집마다 전등불 하나씩 켜놓고 온 식구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서 없는 반찬 나눠 먹으면서 집 나간 자식 언젠가는 돌아오겠지. 기다리다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. 여기도 마포야. 네가 있는 데가 어디든 너는 진구 못 잊어. 지나가는 골목 어기, 돌아가는 로타리, 거기서 문득 혹시나 걔가 서 있을까 봐 평생을 마음 졸이고. 그래서 나는 마포를 못 떴다. 나 기다린다. 갈게. 여기도 마포야. 바보 같은 기집애. 세월이 약인데 어련히 잊혀질까 봐 그렇게 안 다리냐. 날 봐라. 박성다리 옆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잖아. 근데 내가 정말 그 인간을 잊은 건가?
말해봐. 편하게 말해봐. 나 다시 일 시작했어. 그런데 형 도움이 필요해. 돈 많이 버는 일이냐? 나 도와줄 거지? 금팔인데 난 너무 얼굴이 팔려서 못 가겠어. 그러자. 해줄게. 언니, 왜 그러고 있어? 왔어? 힘들어? 들어가서 쉴래? 아니야, 너 들어가서 공부해야지. 아니야, 공부할 만큼 다 했어. 들어가서 쉬어, 내가 가게 볼게. 언니! 너 가게 좀 볼래? 야, 들어가. 나오지 말고. 잠깐 보고 갈게요. 들어가. 어서 가. 야, 광팔아. 그래도 넌 내 동생이야. 난 네 형이고. 밖에 조심해서 가. 잘 자. 후창동에서 봐. 갈게. 너 어디 갔다 이제 와? 난 오늘도 너를 보고 있어. 달려가 널 안고 싶어. 너무도 다른 세상을 사는 너에게 이런 내 모습.